안녕하세요. 예. 자, 이 저번 시간까지는 고대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고대 철학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에피크로스를 살펴봤습니다. 철학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존재에 관한 이론, 존재론이 있고, 네. 진짜로 있는 게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냐에 대해 탐구하는 이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식론이 있습니다. 인식론은 진짜로 참된 앎이란 게 뭐냐, 진짜 앎이 뭐냐, 진짜 지식이 뭐냐, 진짜 인식이 뭐냐를 탐구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치론이 있어요. 도대체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바로 가치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대 철학이나 중세, 근대, 현대 할것 없이 이세 가지를 다 다룹니다. 철학이 다룰 수밖에 없죠. 하지만 더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루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은 이 존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근대 철학은 인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현대 철학은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철학을 살펴볼 때 저희가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봤죠. 존재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은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예, 그걸 현상 세계라 그러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드러나 보이도록 만드는 어떤 것, 그걸 본질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이 세계를 본질 세계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본질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안 되지만 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 대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렇게 만든 존재.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과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게 이제 신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질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책상은 네모난 책상이 있고 둥그런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모양의 책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온갖 재료의 책상이 있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쇠로 된 것도 등등. 이 수많은, 책상이라고 불리는 이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책상이게끔 만들어주는 그 무엇, 그 무엇이 뭘까? 바로 책상이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책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책상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딱 해냈어요. 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생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나무로도 만들 수도 있고, 쇠로 만들 수도 있죠. 그리고 네모나게 만들 수도 있고, 둥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책상이라는 생각은 뭡니까? 책상은 기본적으로 책을 놓고, 그래서 그렇죠? 읽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은 현실 속에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어요? 나무로도 실현될 수도 있고 쇠로도 실현될 수 있고 그리고 네모나게 실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둥그렇게 실현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들이 생각, 책상이라는 생각, 즉 뭡니까? 책을 놓고 읽거나 혹은 뭔가를 쓰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 그런 기능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뭐 네모난 거든 둥근 거든 나무로 된 거든 쇠로 된 거든 우리가 이른바 책상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존재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그래서 마치 생각이라는 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었기에 이 세상이 생겨났듯이 책상이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런저런 책상들이 생겨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이는 것들은 현상이라고 하고요. 현상세계, 이런 현상세계를 요렇게 현상, 현상한다는 드러나 보인다라는 뜻이잖아요. 드러나 보이게 요렇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생겨나게끔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얘기했듯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결혼의 형태는 굉장히 많잖아요. 일부 일처제도 있고 일부 다처제 일부 다처제도 있고 일처 다부제도 있고 뭐 다처 다부제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결혼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란 생각이 없었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결혼이라는 그 제도가 옛날부터 인간이 생겨나면서부터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무조건 이 결혼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 안 하고 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혼 안 한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때는 너 결혼하기 싫어도 주위에서 하도 네 언제 결혼하니 뭐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이 양반이 아닌데 혹은 이 사람이 아닌데 성에 안 차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냥 어쩔 수 없었지 막 하고 이랬지만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결혼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만들 생각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혼에 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뭡니까? 남녀가 지속적으로 지속적인 그 성관계를 하는 게 결혼이죠. 결혼의 기능이죠. 근데 그게 1대1로 할 수도 있고 1대다수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수대다수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결혼을 한번 결혼의 핵심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혹은 그 소수의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이건 동거죠. 그거는 뭐 친구들끼리도 살 수 있고 뭐 등등 하잖아요. 그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은 반드시 섹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관계가. 근데 남녀간이든 뭐 동성간이든 성관계가 있다고 이게 다 결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는 배타적인 그런 성관계가 가능할 때 그런 제도가 생겨날 때 비로소 우리가 결혼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다. 그래서 이런 걸 문화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기술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뭐 마이크 이런 것처럼 과학기술만 생각하는데 사실 과학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 있다. 그게 뭐냐? 문화기술이다.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런 물건들이지만 문화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제도예요. 제도.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는 그게 현상과 본질로 나눌 수 있겠다. 현상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있는 것들이고 본질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 눈에 보이는 있는 것들을 생겨나게 한 어떤 존재. 그게 신이든 아니면 어떤 생각이든 그런 것들을 본질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존재론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관계죠. 플라톤은 어떻게 봤느냐? 현상 세계가 따로 있고 본질 세계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플라톤은 이제 신 대신 생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생각이 사는 세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 세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존재하는 거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니다. 세계는 하나다.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현상세계라 하는 이 세계밖에 없다. 그럼 이 본질은 어디 갔느냐? 본질은 없는 거냐? 아니다. 본질은 있긴 한데 이 속에 있다. 예를 들면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이 이 세계와 다른 어떤 세계에 동떨어져서 따로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있다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현상세계 속에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과 많이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현상과 본질의 구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두 개가 각각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의 또 구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피쿠로스는 이 플라톤보다도 이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편을 들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해요. 왜냐면 너는 그럼에도 뭐 신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겁을 못하고 신이 우리랑 같이 있다라고 여전히 하고 있지 않냐. 에피쿠로스는 그런 신 같은 따위는 없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뭐 신과 같은 그런 본질과 그런 존재들은 따로 없다.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 이 세계, 이 세상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에피쿠로스가 했죠. 그걸 우리가 여태까지 저번 시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본 겁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철학의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존재에 관한 주제인데 이 주제에 관해서 뭐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 세 가지 주장들이 있다, 입장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다. 이렇게 살펴봤죠.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중세는 왜 건너뛰는지는 제가 설명했죠. 네. 자, 그러면 이 근대로 와서 근대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철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존재보다는 인식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했죠. 인식론에. 네. 그러면 근대 철학, 그 인식론에 대해서는 어떤 구분이 있을까? 존재론에 있어서는 존재하는 거에는 현상이 있고 본질이 있고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떻냐를 갖고 따졌다면 인식론에서는 또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감각, 감성이라 할 수 있겠죠. 감각. 또 하나는 이성, 감성과 이성, 혹은 감각 경험과 이성.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식론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데카르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 이제 아까는 뭡니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따졌는데, 이번에는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인식하는 건 뭐냐? 아는 거, 알아내는 거. 근데 제대로 알아내는 거.
진리를 알아내는 인식 방법이 뭐냐, 혹은 인식 능력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성이야말로 우리가 진리, 그러니까 참된 알을 인식하는, 알아내는 이 올바른 방법이다, 혹은 올바른 능력이다, 인식 능력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데카르트 말고도 또 등장하겠죠? 누굽니까? 뭐 로크나 휴미나 이런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휴을 다룰 텐데요. 휴은 자, 반대하죠. 아니다. 참된 알을 인식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그 올바른 방법 혹은 능력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막 다퉈요. 둘이 아니라 이 그 데카르트 파를 우리가 뭐랄까 이성주의자라고 하고, 이 그 흉 그 파를 그 무리를 우리가 경험주의자라고 하는데, 이성주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합리론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합리라는 말이 바로 이성주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합리할 때 리자가 뭐냐면 이게 둔법체하면 이가 되잖아요. 이성이란 거예요. 이성에 합당한 것이, 이성에 부합하는 것이, 이성에 일치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참된 알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론, 우리가 흔히들 이 사람은 참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성에 따라, 이성에 맞게 생각해 혹은 판단해 행동해 라고 할 때 우리가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 참 이성적이다. 이 두 말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자, 이렇게 이성주의자가 있다라면, 하나는 아까 이 경험이 중요하다, 감각 경험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주의자 혹은 경험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 이성이 정말 우리가 참된 암, 진리를 알아내는 참된 방법이고 참된 능력이다, 제대로 된 능력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프랑스, 독일 이런 대륙이라고 그러죠. 이 대륙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대륙 철학, 대륙 쪽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합리론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이 경험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살았냐 하면 저기 영국의 섬에 살았죠. 그래서 이제 영국 쪽이, 그래서 영국 경험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합리론은 대륙 합리론 뭐 이런 식으로. 유럽, 영국도 유럽에 속하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해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같은 유럽 안에서 나눠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영국 섬나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뭐 대륙 이쪽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결론이 안 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늘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칸트가 딱 등장해갖고 뭐냐면, 야, 내가 판정해 줄게. 데카르트, 너도 맞아. 흄, 너도 맞아. 그러니까 확 좋아하지. 그러니까 또 한 번 그러더니, 데카르트, 너 틀렸어. 흄, 너 틀렸어.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거야. 양쪽이 다. 그래서 둘을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 해요. 네. 자, 뭘 비판하느냐?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지, 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지, 참된 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낼 능력이 있는지, 그런 인식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비판이란 말은 따져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따져보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알 수 있다라면 다 알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지, 인식의 그 범위 혹은 한계, 이런 것도 또 따져본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철학은 따져보는 철학이다 해서 그 말을 한자로 비판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박정아 교수님 오셔서 그 칸트 철학 전공이에요. 한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따져보는 것. 그래서 박정아 그 교수님 제 선배 몇 해 선배이긴 한데 따져보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예. 자, 근데 그거. 그걸 따져보는 그걸 이제 연구를 해서 낸 책이 칸트 철학은 순수 이성 비판이죠. 순수 이성 비판. 예.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할 거고 지금은 이제 맛보기로 이 숲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근대 철학을 다룰 텐데 근대 철학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성이냐 경험이냐. 이게 어떤 것이 참된 암, 진리를 알아내는데 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식 능력 혹은 방법이냐 이걸 갖고 다투는 거고, 예.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성이다, 휴먼 경험이다, 칸트는 이성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하죠. 자, 이게 뭔 얘기인지는 나중에 제가 칸트를 다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이 그 지도죠. 만 인식론이라는 지도가 있다라면, 야, 이쪽에 데카르트라는 그 이성 하고 이성 깃발, 이성이 제일 중요해 하고 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고, 또 여기는 이 뭐야, 아니야, 경험이 제일 중요해, 진리를 찾는 데는 경험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는 삐딱하게 양쪽을 또 이러면서 에이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 사람들이 있더라. 이제 요 세 그룹, 집단 무리를 우리가 살펴보겠다. 오늘은 바로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 진리를 찾는 데는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언제든 철학자는 왜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뭐 존재가 어떻고 인식이 어떻고 가치가 어떻고 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 답을 찾으려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문제든 뭔가 살펴보죠. 친구 애인인데 자꾸 눈길이 가요. 친구 애인인데.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지만 밀려드는 감정을 어쩔 수 없어요. 감정과 이성, 이 둘 사이의 어떤 갈등, 고민들, 이런 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라는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네. 자,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 이 노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요 노랫말 속에 있는데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바로 창입니다. 여러분, 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이란 게 뭘까요? 창. 이 창이죠. 근데 창이 하는 역할이 뭘까? 창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문처럼. 또, 창은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는 기능도 하죠. 창은 또 문과 달리 밖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도 창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창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내 마음의 창은 어떤 때는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도 하겠고,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하겠고요. 또 내 마음의 창은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특별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창, 창이 뭘까? 그런 여닫는 그 기능을 하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도 하고, 또 못 들어오고 못 나가게 하기도 하고, 또 밖을 특별한 어떤 관점에서 내다보게 하기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마음의 수단이 뭘까? 그게 아마도 이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주로 이 못 나가게 닿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닿는 그때 이 그 대상이 되는 마치 바람과 같은 찬 바람 혹은 뜨거운 바람과 같은 그것들은 뭘까? 아마 감정일 겁니다. 그죠? 네. 감정이 너무 뜨거워도 이성이 창문을 닫죠. 너무 뜨거워질까봐. 네. 그리고 너무 차가워도 좀 창을 닫고 등등. 겨울에는 창을 닫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닫고. 근데 그 이유는 너무 뜨거워서, 너무 차가워서. 그 밀려드는 감정이 예,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우면 그것을 닫는 역할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성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 그 관점을 제공해 주죠. 그 이성이란 창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복잡하던 그 문제, 예, 우리 예, 그죠 머리를 예, 그죠 아프게 만들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요. 해결책을 못 찾더라도 적어도 아 이게 문제구나, 이래서 문제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성이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뭘까요? 바로 창처럼 살아라. 창. 창문처럼 살아라. 그래서 창의 철학 혹은 창문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다시 살펴보면 이 창은 창문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오고 가는 문의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오지 못하게 혹은 이 뭡니까? 나가지 못하게 혹은 밖을 보지 못하게, 예, 또 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 유리의 역할을 하죠. 내다볼 수 있고 또 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소통 역할도 하고 통제 역할도 하고 또 관점, 뭔가 틀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로 이 감정은 예, 드나들거나 통제당하거나 여기 예, 들여다 보이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대상의 역할을 하고 이 이성은 바로 그것을 소통하게 하거나 통제하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관점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예. 자, 이 이성과 감성 혹은 감정의 간의 결움, 갈등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미지라는 영화예요. 데미지는 뭔가 이 상처를 입고 뭐 손해를 입고 이런 것들을 데미지라고 그러죠. 그런 제목인데 이 영화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름다운 사랑이죠. 예, 이 나이가 좀 든 분,
근데 멋져요. 멋있어요, 정말. 아, 남자가 봐도 아주 멋있는 예, 분이에요. 매력이 넘치는.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많이 젊죠. 아, 젊으면서도 또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뭐 남자와 여성이 서로를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둘 사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여인은 아들의 아내입니다. 충격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예, 알게 됐죠.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로 소개가 됐고 또 결혼을 할 거다라는 약혼자로 약혼녀로 소개가 된 상태인데 이 남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라면 굉장히 그 차가운 남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들마저도 그렇게 대하니까 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저 MBTI 중에 T예요. T. MBTI 중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구분이 이거냐 저거냐 이거나 저거냐 이거나 저거냐 해서 이 조합이 총 그러니까 두 가지씩 네 그룹이니까 여덟 개예요 조합이. 근데 이 세 번째 이 그 조합이 바로 감정형이냐 이성형이냐 F냐 필링 T 예, 싱크죠. 이거 둘로 나눈다면 이 사람은 철저히 T예요. 생각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란 건 정말 한번 바늘로 찔러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는 자꾸 그 차갑던 남자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전화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한테. 예.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뭐 어찌 보면 여태껏 꾹꾹 누르고 살았겠죠. 그 차가운 게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죠? 감정이란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꾹꾹 누르고 참았다가 이게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갑자기 터져버린 거예요. 그 뚝이. 그래서 자기도 이러면 안 된다고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의 그 이 본물처럼 이 쏟아지는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하고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와 이 뭡니까 사랑을 나누고 뭐 등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안 된다 안 된다 뭐 헤어지고 뭐 이제 그만 만나자 뭐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또 가 있고 예, 이 감정의 힘이란 게 얼마나 센지 이러다가 어느 날 사단이 나죠. 사건이 납니다. 둘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자기 그때 결혼을 했나?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여자를 찾아와요. 자기 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들이. 근데 둘이 문을 안 잠그고 했는지 뭐 어쨌든 그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 근데 이 사람들 반지도 모르고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있죠. 아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거기 굉장히 높은 곳인데 유럽에 가면 뭐 외국에 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요. 중간은 비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떨어져서 즉사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놀래서 아버지가 뛰쳐 나옵니다. 나와서 그 밑을 내려와서 아들을 움켜잡고 오열을 합니다. 바로 그 영화예요. 데미지 중에서도 엄청난 데미지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 사이의 그 갈등 이것을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야기로만 들으면 처음에 제가 했을 때 말 며느리잖아요. 네? 이러면 사람들이 야 이건 막장 드라마다. 막장 영화.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번 봐보면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뭐랄까 나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예, 그 보장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우리가 보면 그 김광석의 노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이 납니다. 아, 이 몇 번이나 계속 잊어야 하는데 잊어야 하는데 하는데 벌써 마음은 벌써 저기 가 있고 전화를 걸고 있고 찾아가고 가고 있고 뭐 등등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린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뭐 사랑 문제 말고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잊어야 하는데 이걸 뭘로 바꾸면 끊어야 하는데 끊습니까? 아, 그 끊어지면 아, 그 금년 클리닉이니 뭐니 이런 것들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끊어야 하는데 예. 됩니까? 예.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됩니까? 아주 쉽지 않은 우리 그 삶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밀려드는 감정을 어쩔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데카르트인데 오늘은 조금 일찍 쉬죠? 예. 자, 정각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